근데 꼼짝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방송이니까. 예, 그럼 오늘 어정이 국장님이 준비하신 어따차. 어따차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외계인 2부. 아, 영화? 네, 아, 영화. 이거는 예전부터 벌써 어국장님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요새 KBS 방민처럼 하면 안 되니까, 또 준비해 왔는데, 제가 계속 안 뭡니까? 된다 못하게 하면 하는 거는, 이건 또 언론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어국장님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분 안에. 제가 이제 2월 5일날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거의 16일인가? 이 정도 지났는데 그 전에 저희가 외계인을 봤었고요. 네. 처음에 개봉했을 때 봤을걸요? 네. 그쵸? 그쵸, 항상. 예, 네, 항상 개봉할 때 보니까요. 이것도 개봉하자마자 봤는데, 방송 원래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재미 너무 없습니다. 아, 그래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이 감독이. 감독이 누구죠? 감독이 최동훈 감독이에요. 최. 동훈. 그러니까, 최동원 감독이 타짜 만들고, 네, 타짜도 그리고 이거 만들었고요. 뭐야, 도둑들 제가 만들었던 감독 뒤에 아닙니까? 준비했는데 네. 이 최동훈 감독님이세요. 앞에서부터 해, 앞에서부터. 아,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범죄의 재구성. 오, 이 감독이, 이 대단한 맞아요.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에요. 어떻게 이따 영화를 만들었을까? 아, 난 너무 놀라웠어요. 원도 그랬지만, 투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비용을 들이고, 이런 감독이, 야, 정말, 이따위 영화를 만들었을까? 제가 너무 놀랬는데, 영화 재밌게 봤습니까? 아, 예. 네, 전 재밌게 네, 봤어요. 소개해 주십시오. 왜냐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 그 사극과 SF, 그쵸? 네, 사극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도사 나오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중국의 그런 무협이라 그래야 되나? 이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그 무슨 시대 장면? 배경이 안 나오는데, 대사 중에 이성계가 왕이 됐느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마 고려 고려 말, 말이죠. 고려 아, 말인 고려 것 말이고 같아. 1391년을 배경으로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32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과거로 이제 점프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려 시대의 어떤 도사들 그리고 그 시대의 그런 어떤 그런 전통 뭔가 그걸 퓨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랑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그려야 되겠고, 네. SF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과거의 그런 일들도 들어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홍투원님이 어국장 믿고 보신다고. 어국장을 믿으면 보시고, 저를 믿으면 보지 마시고.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여간, 그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었던 김태리가 그때도 나왔을걸요? 원에서? 아니요. 김태리가 원도 나왔는데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SF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SF 중에 되게 유명했던 송중기랑 같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송중기? 뭐였지? 그 여자애 이렇게 구해주는 거. 하여튼 여자애 구해주는 거. 연예인 여자애가 구해주는. 폭탄이야. 여자애가 폭탄인데. 네. 아, 이거 갑자기 생각났네. 우주물. 폭탄이었던. 이거는 개봉한 영화가 아니고 넷플릭스 개봉 영화였지. 아니요. 넷플릭스였어. 넷플릭스에서 개봉 영화예요. 넷플릭스 그렇지, 영화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상관없고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영화로는 개봉 안 했을걸요? 개봉 안 하고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더라? 이거, 우주물. 우주물 있어요. 하여튼. 우주 도둑놈. 해적. 해적하는 이거 건데, 저도 갑자기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차라리 그거 낫다, 오히려.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SF에 그걸 막 연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뭐그 정도는 아니지. 스페이스 오페라인가? 아니야, 이거 뭐더라? 제목이 아, 기억 안 나.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계관을 좀 열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근데, 아시려면 빨리 제목 좀 빨리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송중기 나오는 거. 아,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아니죠? 아, 웬 태양의 후예? 김태리 나와요, 김태리. 태양의 후예는 너무 심했네요. 김남수님 너무 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주에서 막 우주 쓰레기 막 치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맞죠? 맞아요. 예, 그런 말씀하세요. 영화인데, 그런 어떤 미래 세계를 또 구현하고 싶은 거지, 감독이.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승리호 맞습니다. 승리요. 승리호.
아, 역시 그러네. 정영 작가님 아유, 예. 승리요. 그렇죠. 승리요. 승리요인데 하여튼 그런 좀 앞서가고 싶은 거야, 이 감독이. 그런데 그런 SF물을 좀 한국의 어떤 정서랑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 감독이 옛날에 전우치 찍었었어요. 아, 전우치는 재밌었지. 네, 전우치가 왜 이렇게 그림에 가둬놨잖아요. 전우치는 훌륭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전우치 도사가 딱 나오면서 그 도사가 그러네. 이 앞에 있는 대사 똑같은 거 알아요? 아, 전우치랑 느낌이 닮았네. 네, 이 부채 딱 펴시면서 펼치면서 도사란 막 하늘을 가르고 막 바람을 치고 막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여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렇구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우쩌에다 허락된 시간은 몇분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녹여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네. 중요한 거는 영화가 그래서 산으로 갔어. 약간. 예, 산으로 간 느낌은 있는데 영화 자체가 되게 그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다 감안하고도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감독이 차라리 난 원은 그냥 볼만 했는데, 네. 난 투로 가면서 완전 진짜 너무 억지스럽잖아. 여기 이하니가 후회하냐? 막 후회해서 몇백 년 아, 동안 이거 이게 스포예요. 뭐 이거 무기를 막 이거. 보호하고 있고, 예, 이거. 야, 진짜 이건 예. 너무 심했어. 그래서 이게 하여간. 어떤 컨셉이냐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지구를 거의 뭐라 감옥으로 두는 거죠. 감옥인데 지구를 감옥인데 어디가 지구가 감옥이냐? 아니고, 사람 몸이 그치, 사람 감옥이에요. 몸이 감옥인 예, 거잖아. 뇌에다가 심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죄수를. 되지. 왜 죄인을 사람한테 심어? 근데 그 이유가 참나. 설명이 안돼 있어. 영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이 왜 우리 지구를 감옥으로 설정하고 그 인간한테 이걸 아, 지구가 했는지, 감옥이 아, 아니고, 인간의, 지구에 있는 인간이 감옥인 그러니까 거지. 지구를 설정하고 인간을 감옥으로 설정했는지, 인간을 그래서 몸에 나쁜 가둬놓은지. 외계인들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을 탈옥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화가 탈옥시키는 거야. 탈옥하게 만드는 건데, 탈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탈옥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외계인들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외계 물질을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우주선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게 하바라는 물질인데 지구 완전 생태계를 바꾸는 물질인 거야. 아, 근데 난 처음부터가 어처구니가 네. 없어요. 왜 사람한테, 왜 죄수를 사람 몸에 가둬? 아, 하여튼 참나. 그런 내용인데 예. 그래서 하여간, 예. 외계 죄수가 이제 몸에서 탈출하고 이제 지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외계인들이 보낸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관리하려고 보낸 로보트가 있어요. 네. 그쵸? 가드너인가? 가드랑 가드. 썬더를 썬더. 보냈어요. 두 이제 AI이면서 야, 로보트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못 끝냅니다. 이거 지금 2분 안에 끝내야 돼. 2분 넘었어요? 2분 지났어, 이미. 아, 2분 그래? 안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할수 있겠어요, 지금? 아니야, 좀더 시간 있어. 한 5분 있어, 5분. 5분? 하여튼 그래서 네. 이제 외계 죄수들이 탈옥하는 거를 막으려면은 신검이 필요해. 네. 근데 아 그러니까 검이 있는데 그 검을 찌르면 아, 아, 근데 왜 그래요? 영화 왜 줄거리를 소개를 해? 그냥 영화와 관련된 얘기 하면 되지. 오늘 그러니까 영화 줄거리 소개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영화 줄거리 아, 소개하지 그런 게 아니야. 마.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되게 뭐 이상하네. 갑자기 되게 영화에 대한 간단한 이상하네. 소개만 해야지. 영화 줄거리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 이게 되게 이상하게 아, 흐르네. 이초콘 노아님 이틀막. 아, 이틀막 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만하라고, 분명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줄거리 아니, 설명하고 있어. 이틀만 그거 나 내보내면 안 돼. 너 그러면은 똑같아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가 이 내용이 그 신검을 찾기 위한 그 사람들의 그 쟁탈전이에요. 고려시대로 이 신검이 네, 갔거든요. 신검이. 그래서 그 신검이 있어야 지구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외계인들은 그 신검을 가져야 이제 자기네가 이제 지구에서 탈출하면서 지구에 살수 있어. 그러니까 신검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아, 그런 내용이에요? 나 솔직히 내용 이상 이해 못했어요. 아, 그래? 신검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용이 없어. 내용을 이해 못했어. 그 신검 때문에 막 그래요? 도사들이 신검 찾고 막 맞아, 맞아. 그러잖아요. 신검, 예. 그 신검 1편에서도 그랬고 2편에서도 그랬어요. 네. 이 신검이 키워드야, 사실은. 키워드, 예. 그리고 이 부채에 들어있는 큰 검들이 있어요. 예. 이 검들로 이거를 대항할 수 있거든. 그 나쁜 죄수들을. 근데 죄수가 되게 무섭게 네. 생겼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다 그거를 맞추려고 했어, 2부에서. 근데 그 안 맞춰졌어요. 막 영화 보고도 영화 본 사람들이 내용 모르잖아. 내용을 모를 거예요.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연결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없고 그냥 눈요기꼴을 보는 거지. 아마 보고 나서 이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했을까?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어떤 내용이나 뭐 이런 면에서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냥 그 영화 자체로만 딱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도사 두 명 있잖아요. 도사 조우진이랑 염정화가 연기했었던. 아, 재밌지, 여기가. 그 두 신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에서는 재밌었는데. 아, 초에서도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흑설과 청혼이라고. 아, 재밌었어요? 전 재밌었어요. 그래요? 케미가 너무 재밌어. 원에서는 워낙 독특했어. 그래서, 오! 그래서 저 두 명의 캐릭터가 재밌대는데, 2가니까, 아, 확 그냥. 난 2에서도 재밌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2에서도 이들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원에서는 이걸 찾으려고 막 쟁탈을 하다가, 네. 2에서는 이게 다 도사랑, 네. 그 김태리랑 이한이랑 다 모여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 외계인에 맞서서, 네.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님이 그만하시라고 하네. 신토방님, 영화 제목은 외계인. 외계인 2예요. 네. 그래서 외계인 2에 이렇게 이제 주인공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 도둑들을 전편을 찍었잖아요. 최동훈 감독이. 그래서 캐릭터 하나하나를 되게 많이, 많이 정말 주인공들을. 근데 이게 많이 등장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잘 엮이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이하니. 사실은 이하니 같은 캐릭터는 뭐야, 이건? 사실 원에서는 뭐 잠깐 나오는데 2에서는 네. 나를 비중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뭐 제 어렸을 때 그 김태리 친구의 고모 아니야? 아, 고모죠. 근데 갑자기 엄청 중요한 절친의 뭐 고모. 이제 누구야? 이걸 말하면은 이 영화가 네. 아예 괜찮아, 이 정도는. 이것 때문에 이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아니죠. 이 후손이에요. 후손 아니야, 후손. 능파. 갑자기 웬 후손? 아우, 네, 능파의 후손. 네, 능파라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도사죠, 이 사람도. 야, 이거는 네. 볼 필요가 없어요. 네. 하여튼 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볼거리가 좀 있어요. 야, 소액 후원. 야, 그래도 어국장이 때문에 후원이 들어왔네. 홈투어 TV님한테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유튜버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재미없어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 흥행 참패했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참고로 어국장님은 뭘 봐도 재밌어 합니다. 아니에요. 또 아니요? 재미없는 것도 있는데 이 영화는 재미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아예 사람이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렇구나. 한 100만은 그래도 넘었는데 그러면 재미있는 거야. 이 영화 이 돈 이 얼마짜리 영화인데 100만이야. 이 영화는 손익 공개점이 700만이 넘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100만이 넘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재미없는 영화는 아니고요. 네. 김태리라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저도 김태리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좋았고 저는 이 무릎도사도 너무 괜찮았고요. 설정 다 괜찮았어요. 이 옆에 이제 고양이들 있잖아요. 이 부채에서 나온 고양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들 설정도 너무 재밌었고 여기 있는 이제 두 신선이 그러니까 시대를 갑자기 초월해가지고 그 서울로 오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렇군요. 이 능파라는 네. 이 사람 때문에 그 2022년과 그 1391년이 연결이 되거든요. 고려와 조선이. 아, 고려와 지금 현재가. 그런 것도 저는 재밌었고. 아, 아니야님. 다음 소희 같은 영화는 진짜 훌륭한 영화죠. 예, 예. 그래서 이한이가 또 그 후손으로서 마지막에 이 지구의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최동훈 감독이시고. 최동훈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거든. 네. 범죄의 재구성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힌 영화고. 네. 아, 도둑들도 훌륭한 영화였지. 아, 타짜도 그렇고. 전우치 도둑들 암살. 나는 최동훈이 안 맞는 것 같아. 최동훈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동훈 감독이 6년을 들였고요.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거 각본도 쓰셨고, 거의 감독이 각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각본도 다 썼고, 그리고 준비를 6년 하면서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최동훈 감독이 그 정도로 준비하고 만든 영화라고는 사실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 네.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하여튼, 뭐, 어쨌든 이 감독은 그 여러 명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군상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들을 다 이렇게 좀 뭔가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거를. 잘 가지고 왔다? 잘했다? 근데 잘 보여줬다? 보여주는 거를 되게 잘했어, 도둑들에서는.
여기선 잘했다?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잘했대. 다 잘했어. 아, 타짜에서도 잘했어. 본인의 생각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범죄의 재구성, 타짜, 또 도둑들에서 잘했어. 이 스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 스타들을 정말 다 모아. 어? 근데 이 영화에서 나는 엄청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줘. 잘했다는 거야, 옥자님은? 여기서 약간 망했어. 아, 본인의 입장. 아, 여기서 입장. 약간 부족해. 본인의 입장은. 근데 부족하다고 그게 망하거나 참패하거나 이런 걸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아, 너무 오래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네. 재밌게 봤다. 네, 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비슷한 시기에 또 뭘 봤냐면은 노량 시민덕희. 아, 시민덕희 재밌어요. 아, 시민덕희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시민덕희는 오히려 잘 만들었어요. 재밌어, 오히려. 어땠어, 시민덕희? 재밌어요. 재밌었죠? 재밌어요. 네. 시민덕희가 났어요, 외계인이 났어요? 저는 시민덕희가 재미있었어요. 그렇구나. 시민덕희. 네, 시민덕희가 괜찮습니다. 좋았어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외계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 한번 뭐 보시면, 시간 되시면, 보시면 네. 나쁠 거 없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해서, 어정의 어따차는 오늘은 외계인 이야기. 네, 외계인 이야기. 아, 잘했습니다. 네, 망했지만 그래도 이야기. 볼만한 영화다. 네, 네, 볼만한 영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우자님은 외계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정의 어따차였습니다. 어따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